남자 짧은 머리 스타일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스타일이 스포츠 스타일입니다. 스포츠 머리, 이 머리가 어떤 머리일까요? 안녕하세요. 백년이 발사 백년입니다. 남자 머리 중에 짧은 머리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스포츠 머리일 텐데요.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중고생 남자들은 이 짧은 스포츠 머리를 했어요. 그 당시 대부분 학교 규정들이요. 앞머리가 3cm가 넘으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 머리가 얼마나 다 짧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두발 자유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을 굉장히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30대 이상 되시는 남자분들은 공감이 다들 가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중고등학교 6년이랑 군 시절 2년까지 합쳐가지고 8년에서 9년 가까운 시간을 이 짧은 머리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많은 남자들이 억지로 해야만 했던 스타일이 바로 이 스포츠 스타일이에요. 스포츠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 붙은 이름인데요. 그 당시 스포츠 종목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각 종목의 운동선수들의 헤어스타일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운동을 하고 시합을 하는데 이 짧은 머리가 편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의 머리가 다 이렇게 짧았어요. 이런 계기로 해서 이름도 스포츠 머리라고 하는 이름이 불리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좀더 강하게 통치를 하고 통제를 하기 위해서 어린 학생들의 머리까지도 짧게 밀어버리는데요. 그게 광복이 된 이후에도 쭉 그게 잔재들로 남아가지고 불과 10여 년 전까지 중고생들의 머리를 스포츠 머리로 짧게 자르게 했었어요. 지금은 뭐 스포츠 머리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죠. 이제 다 자율화가 됐으니까요. 스포츠 머리의 기본적인 모양을 보시면요. 두상이랑 머릿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짧게 하는 머리입니다. 앞머리 길이를 설정하고요. 그 길이에 맞게 윗머리를 평평하게 또는 두상에 맞게끔 둥글게 하기도 하고요. 옆뒷머리는 과감하게 다 각을 잡아서 올리고요. 이 모서리 부분은 각을 잡아서 이렇게 각지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두상에 맞게끔 둥글려가지고 모양을 잡기도 합니다. 이 각지는 머리는 옛날에 조폭머리라고 해가지고 깍두기 머리라고 하죠. 그렇게 불리우기도 했어요. 요즘에는 이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 스포츠 머리 자르는 걸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탭 두꺼운 거 끼우고 전체적으로 싹민 다음에 옆뒷머리 그냥 짧게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남자 헤어스타일 중에서 이 스포츠 머리가 이발하기가 가장 힘들고 가장 까다로워요. 가장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게 짧기 때문에 조금만 틀어져도 티가 확 나고요. 두상이나 머릿결이 사람마다 다르고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요. 이 좌우 균형을 맞추기에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조금만 실수를 해도 눈에 확 표가 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스포츠 머리를 잘 깎는 기술자가 진짜 기술자예요. 자, 옛날에 전기바리깡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에는요. 이 손바리깡을 가지고 이 아래쪽을 전부 다 이렇게 밀어 올린 다음에 다 잘라놓고 나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가위로 전부 다 처리를 하는 그렇게 해야 스포츠 머리를 잘랄 수 있었는데요. 보통 스포츠 머리 한번 자르는데 가위질을 3,000번에서 많게는 5,000번 이상을 해야 그 머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손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가위질이 필요가 없죠. 도구들이 워낙에 많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외국 스타일 중에서 지금 이 깍두기 머리하고 좀 비슷한 머리가 있죠. 바로 플랫탑이라고 하는 머리입니다. 탑 부분이 플랫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윗머리가 납작한 거죠. 정수리를 납작하고 짧게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빗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빗을 여기다 대고 이렇게 머리를 미는 거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요, 수평계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윗머리를 평평하고 정확하게 자르라고 이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요, 굳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일반 빗을 가지고도 평평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굳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스포츠 머리하고 플랫탑은 비슷한 머리지만, 플랫탑이 스포츠 스타일에 속하는 머리입니다. 스포츠에서 파생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스포츠 스타일에서 파생된 스타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하스포츠, 상스포츠, 일반 스포츠, 학생 스포츠, 중년 스포츠, 노인 스포츠 뭐 등등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오늘은 기본적인 스포츠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오신 분은 어릴 때부터 저한테 머리를 맡겨왔던 분인데요. 벌써 한 10년 가까이가 됐어요. 아주 아기 때부터 와가지고 지금은 고등학생이 됐는데 항상 이렇게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머릿결을 보면은 이게 고르지가 못하고요. 막 소용돌이가 치고 뻗치고 막 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머리를 기르질 못해요. 그래서 짧은 스포츠 계열의 스타일이 더잘 어울립니다. 머릿결이 불규칙해가지고 긴 머리가 어울리지 않거나 스타일을 손질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그냥 과감하게 짧게 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스포츠 컷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포츠컷이 끝났는데요. 어떤가요? 굉장히 깔끔하죠. 이 기본적인 스포츠머리는요, 모양도 모양이지만 관리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긴 머리가 질리거나 아니면 머릿결이 소용돌이를 쳐가지고 긴 머리를 관리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단순하게 짧게 자르고 싶은데 고민이신 분들은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나름대로의 매력이 굉장히 큰 스타일입니다. 도전해 보시고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백년이었습니다.